가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뿌잉뿌잉 한번 할까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메가 네. 클라우드 라이브의 첫 번째 사용자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용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좀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제가 잘 따라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계치여가지고 네. 좀 힘들면 어쩌나 고민했었는데 너무 편리했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방금 사진 찍었는데 한번 사진 좀 볼까요? 봐야죠. 예, 네. 간만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네. 사진을 한번 제가 듣기로는 화질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예.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 네. 예. 저조도에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요. 800만 화소가. 아, 또 기분이죠. 네. 아, 사진 나왔네요. 네. 아, 제가 너무 아. 웃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근데 사모님 제가 네. 패셔니스타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 벌써 계속. 네. 정말 사진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 아유. 저도 좀 마음에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시험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PC함을 볼까요? 네, 사진 한번 클릭해 주시죠. 예, 방금 아. 단말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PC에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워터 백업툴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네. 어렵게 오신 것 같은데 그냥 네. 가시는 건 아니죠? 아, 제가 그냥 갈 수 없죠. 저는 또 이따가 시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또 뵐게요. 네. 네, 다음은 라이프 디스크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PC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PC에 현재 라이프 디스크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베가 단말에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에 라이브 디스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PC에서 저희가 준비한 베가 LTCF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감상해 볼까요? 네가 알아서 꺼내가 내 폰에서 역시 그런 것이다. 네가 LTEX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 베가 단말에서 한번 라이브 디스크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없었던 파일이 보이네요. 한번 내용을 잠깐 플레이해 보죠. 파일이 PC와 단말에서 모두 다 같이 보이는 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이브 디스크입니다. 다음 클라우드 홈입니다. 이번엔 저희 베가 단말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저희 클라우드 라이브의 라이브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롭박스와 박스와 같은 서드 파티 클라우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롭박스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 좀 볼까요? 예, 멋진 레이싱카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클라우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저희 클라우드 라이브의 라이브 디스크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예, 복사를 누르시고 저희 라이브 디스크 선택을 하면 바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의 스토리지를 여러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그 스토리지를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퍼스널 세팅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바탕 화면이 예, 시원한 스카이 화면으로 되어 있네요. 알람 한번 볼까요? 네, 알람을 네, 12시 점심 식사로 잡히는 점심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단말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새로운 단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사시게 되면 이제 디폴트 세팅들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바탕 화면을 보시면 예, 아주 푸른 잔디밭이 깔려있죠. 알람 한번 볼까요? 당연히 처음 샀으니까 뭐 특별히 설정된 알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세팅 정도로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단말을 사셨기 때문에 계정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동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예. 인증에 대한 동의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복원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원을 누르시면 여러분 이전에 사용했던 단말의 그런 세팅 환경들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스카이하면 바뀌어 있고요. 알람 화면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배가 플라우드 라이브야말로 저의 배가 단말과 정말로 한 몸처럼 연동될 수 있는 그 어느 클라우드보다도 편리함과 생생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